두 바이블 스쿨 성경을 여행하다 16번째 시간입니다. 분열 왕국 시대 두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남북 협력 시대입니다. 아, 이전의 시대는 경쟁 시대였죠. 이제 경쟁 시대를 넘어 서로 간에 전략적 평화를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지난번 화에 바사까지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사 이후에 그의 아들인 엘라가 왕이 되고, 그는 2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쿠데타, 쿠데타가 일어나서 시무리가 왕권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자, 수도 디르사에서 시무리가 엘라를 살해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두 명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력한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었죠. 한 사람은, 블레셋 지역을 방비하고 있는 서쪽 방어선을 지키고 있었던 오므리 장군이었고, 또 한쪽은, 북쪽 방어선을 지키고 있었던 디브니 장군이었습니다. 뭐 이름이 좀 비슷한데요. 뭐 이름을 헷갈려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 중요한 것은 시무리가 엘라를 살해하고 이제 왕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서쪽 방어선의 오무리 장군이 군사들에해서 왕으로 추대되고 내가, 시무리가 왕이라면 차라리 내가 왕이 되겠다. 그러면서 군사를 이끌고 진군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들은 마음 약한 시무리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하게 되고 오무리 장군이 디르사 디르사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북쪽 방어선의 디브니 장군은 오무리가 왕이 되느니 내가 왕이 되겠다.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디브니와 오무리의 4년간의 내전이 벌어지게 되, 됩니다. 자이 전쟁에서 오무리 장군이 승리하고 드디어 오무리는 이미 불타버린 디르사를 버리고 사마리아로 수도를 천도하고서 자신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이것이 885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일까? 이 사마리아로 이제 도읍지를 옮기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160년간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722년에 멸망할 때까지 사마리아가 수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겼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사마리아 지역은 풍요로운 이스라엘 평야 지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우 비옥한 곡창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녹색 줄은 해안도로입니다. 해안도로 군사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의 요지인 것이죠. 교통의 요지이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를 사마리아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위치를 이용해서 오므리 왕조는 북쪽 지역에 페니키아 왕조와 페니키아 왕조와 결혼 동맹을 맺게 됩니다. 또한 남유다와도 남유다와도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이 페니키아 왕조와의 결혼 동맹을 통해서 어, 동맹을 맺고 난 이후에 오므리 왕조는 굉장히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왜냐하면 페니키아는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데리고 옵니다. 이세벨이 시집 오죠? 오므리 왕의 아들인 아하벡이 시집을 옵니다. 이 페니키아 왕조는 바알 신앙 숭배지였어요. 바알 신앙까지, 바알 신까지 같이 함께 이세배로 오게 되는데 그 이후에 오므리 왕조 아합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바알 신앙의 극심한 우상숭배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열왕기 상서를 읽을 때 중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그렇게 페니키아와 결혼 동맹을 통해서 이제 사마리아는 바알 숭배를 시작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남유다와도 동맹을 맺게 되는데, 이 아합이 이세벨과 페니키아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이에서 낳은 딸이 아달랴예요. 아달랴, 아달리아. 이 아달랴를 아합은 요호사바의 남유다의 요호사바의 아들인 요호람과 결혼을 지킵니다. 나중에 이 아달랴,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여왕이 됐죠 남유다 왕조의 유일한 다윗의 왕조가 아닌 왕입니다. 그리고 여왕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아달랴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흑역사죠. 흑역사 남유다 역사에서. 자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 전략적 평화로운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역사의 이야기에 어떤 포인트를 잡고 읽어야 할까요? 열왕기상서를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바로 바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알을 어떻게 처단하시는가? 바알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있는 북이스라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리하시는가? 그런 포인트를 잡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자 바알의 숭배지였던 그 시리아 시리아 그쪽에 라스 샴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리아의 그곳에서 1928년에 고대 우가리 토판이 대량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발굴 사건을 통해서 바알 신화가 이제 아주 급진적으로 많이 연구가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바알 신화도 이 자연 주기에서 어, 나오지 못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 질수 있는데요. 건기 6개월, 우기 6개월. 건기 기간에 대부분의 농사를 짓고 우기는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기 때 충분한 강수량이 확보되어야 우기 때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기 때이 풍요로운 땅에 비를 내리는 신이 바로 가나안의 바알 신화에서 하늘을 주장하고 있는 바알 신이었던 것입니다. 자, 바알 신화의 내용은 뭐 대충 이렇습니다. 하늘 신인 바알 신이 있고 바알의 대적자인 바다의 신인 얌 그리고 지하의 신인 모트가 있습니다. 얌과 모트 이 얌과 모트와 바알이 싸우는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가난안 신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투에서 바알 신은 얌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투인 땅신 지하의 신인 모트와의 싸움에서 바알은 지게 되죠. 자 그래서 바알은 지하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비가 내리지 않는 4에서 9월 건조 기간이죠. 자이 기간에 바알의 아내이자 누이인 아나트, 전쟁의 여신이죠. 이 전쟁의 여신과 바알의 아버지인 엘, 엘 신이 바알을 구출하게 됩니다. 바로 모투를 죽이고 구출하게 되죠 그리하여서 바알은 다시 부활하여서 하늘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이때 바알은 다시 하늘을 장악하고 난 이후에 비를 뿌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바알 신화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런 바알 신화가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에게 야외 원래 야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침투해서 이두 가지의 신앙이 혼합되었는지를 우리는 그 과정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우가리 신화를 보면. 많이 나오는 표현이 황소에 대한 표현입니다. 황소 엘 엘은 발의 아버지죠. 그리고 발은 황소다. 야생 암소 아나트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발 아나트 가나 신화의 주요한 신들을 서로 황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지역의 팔레스산 지역의 이 발굴품들을 보면 대부분의 신들이 바로 이 야생 동물 혹은 황소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발등상이죠. 황소가 발등상이 되고 황소 위에 신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동물인 소를 섬겼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소를 보면서 소의 발등상이, 소는 발등상이었고, 소 위에서 있는 신들을 상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소는 힘을 상징하고,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상징의 본체가 되는 가난 신들을 섬겼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소는 그냥 상징일 뿐인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앞에 이야기에서, 앞에 본문에서 이미 요로보암의 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요로보암은, 남북이 분열되자 베델과 단에 베델과 단에 무엇을 나둡니까? 베델과 단에 바로 황소를 만들어둬요. 베델과 단에 황소를 만들어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아, 이는 이는 황소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들의 신들이다. 그러니까 원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출애굽 사건 구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 사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황소로 대체하고 있고 이 황소는 바알 신화에서 중요한 상징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 이 황소를 에, 섬기면서 이제 바알과 야훼가 여호와가 하나가 되는 혼합이 되는 그런 수백년간의 과정 가운데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시돈 사람 시돈은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의 딸 이세벨이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워놓고 이 바알을 보면서 여호와다라고 주장했던 게 먹혔던 것이죠. 그래서 이아하방 아하왕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보십시다. 아하방의 아들 아시아가 있습니다. 아시아는 야는 야외예요야외가 잡으셨다. 요람 요람 또 요가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야외가 높임을 받으셨다. 그의 딸인 아달리아도 랴가 야외입니다. 야외가 우월하시다. 이런 아주 거룩한 그런 경건한 이름을 자기 아들 딸들에게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아하왕도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편, 한편으로는 바알를 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항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엘리아를 보내시죠. 엘리아와 함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0천 명의 선지 생도에 대한 이야기가 열한기 상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집단, 이 비주류였던 선지자 집단들을 통해서 바로 유일신 바알과 야훼신이 아니라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주장하면서 그들의 혼합주의와 하나님께서는 싸우셨다. 우리는 그렇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열한기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한기상 1 8 장에 보면 이제 바알 과의 싸움의 선두에서는 엘리야가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싸움을 벌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 산은 갈멜산이고요 갈멜산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평야, 이스라엘 평야 전체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525여라는 숫자는 갈멜산의 높이고요 해발 높이 400명과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아세라 선지자와 갈멜산 꼭대기에서 어, 싸우는 이야기가 1 1기 이상 18장에 나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 갈멜산 대첩을 통해서 엘리야는 이기게 되죠. 그러면서 엘리야는 그렇게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선택지를 혼합주의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자, 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 상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 아하시아, 그리고 아하신이 2년밖에 살지 못하고요.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므리 왕조 전체에 대한 심판을 예, 예후를 통해서 내리시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엘리야의 후배였던.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를 들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길르앗 라못에서 예후는 북방 세력이었던 아람 왕조를 대항해서 지키고 어, 북쪽의 경계선을 지키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의 기름을 보면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가서 바알을 쳐다내라. 이 오무리 왕조, 아합 왕조를 네가 정리를 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쭉 내려와서 이 자기가 지키고 있었던 장소를 비우죠. 쭉 내려와서 이스루엘 별궁에 잠시 쉬고 있었던 요호람을 죽이고 동시에 이세벨도 함께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이 장소에 이스루엘 별궁에 놀러왔던, 이제 갓 왕이 되었던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함께 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예후 때문에 남왕조와 북왕조 왕들이 동시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후는 그 길로 수도 사마리아로 가서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모아놓고 학살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바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열왕기 상서의 이야기가 절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정리하는 의미에서 바알 종교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바알 종교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알 종교를 혐오하셨는지? 호세아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은 재단을 많이 쌓는다. 그 재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다. 성전에 가서 아무리 많은 제사를 지내도, 그 제사를 지낼수록 그것이 죄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발이 가지고 발 숭배가 가지고 있었던 제2 중심주의를 나타나고요. 그리고 아세라. 어, 신상이나 이런 신들을 보면 은이 풍요와 다산을 긍정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신 제의 자체가 굉장히 이 음란했죠. 윤리도덕적인 면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바알의 선지자들이 밤새 재단주의를 뛰놉니다. 신비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들의 규례를 따라 몸을 상하게 하는 짓까지 하게 됩니다. 유혈의식들을 하게 됐죠. 그런데 요와 하나님의 종교는 이와 모든 면에서 정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의 중심주의가 아니었고, 요와의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었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고, 풍요와 다산이 아니라, 바로 광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리고, 말씀만으로 사는 그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요아의 신앙입니다. 윤리도덕이 결여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윤리도덕을, 훨씬 더 고상한 윤리도덕을 지향하고 있었죠. 이것에 잘 나타나는, 이 특징이 잘 나타나는 책이 바로 율법서입니다. 그리고 신비주의가 아니라, 앞에서 말했듯이, 말씀 중심적이었고, 유혈 이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요아의 율법을 삶에서 잘 지키고, 경건한 제의를 드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여호와의 종교였습니다.